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스윙스가 램 레슨 수강생 모집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스윙스의 소속사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윙스 램 레슨 수강생 모집이란 글을 게재했는데요. 이는 스윙스가 직접 랩을 가르쳐준다는 공지입니다. 그러나 스윙스는 지난해 9월 의병 제대를 알리며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하며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. 한편 스윙스는 지난해 9월 군 생활을 11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했습니다. 복수할 사람